우리 같은 사람이 있었다 소리 얘기 못 들었어요? 엄마의 엄마 쪽으로. 우리 엄마 쪽으로요? 우리 같지 이제 뭐 이렇게 차려놓고 하는 분은 아니지만 물 떠놓고 뭘 모셔 이렇게 뭐 이렇게 조그맣게 모셔가지고 빌고 가시는 분이 있었다 딱 나오네 손에. 엄마가 아니고 아니 뭐 엄마 쪽으로 그러니까. 오빠. 어? 오빠가 그 단지를 그쵸. 모셔놨다가 많이 안 좋았대요. 근데 그 바람이 이제 조금 이제 거의 다 이제 죽어가요. 근데 엄마는 딱 들어오니까 왜 희한하네. 유산시킨 거 있어요? 그게 딱 들어오네. 제일 먼저. 이 둘째 몸에다 칼안 댔었어요? 눈, 아, 눈. 그것도 칼댄 거지. 원래는 요 얘가 죽을 고비가 넘어갔어요, 사실은. 17 해서 19, 요 고등학교 때. 그래서 엄마네는 사실은, 나오는 대로 얘기해 줄게요. 네네. 집안에 사실은 한때 조금, 상문바람이 불었어요. 한분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또 돌아가시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좀 안 좋은 상문의 바람이 좀 불었다. 그러니까 쉽게 해서 준초상이라고 그러죠. 뭐 예를 들어서 또 돌아가시고 해안 바뀌었는데 돌아가셨다든지. 그래도 내가 볼때 근데 엄마는 어제가 3월 21일인데, 21일. 엄마는 뭐 이거는 뭐 엄마가 직접 왔으니까 뭐 이건 형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적는 건데 엄마는 일단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도 외로워요. 뭔가 나만 홀로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우리나라 지도 보면 나만 독도 같고 나만 울릉도 같은 느낌. 그러니까 뭔가 막막함이 있다라고 그러셔. 그게 왜 그런 거예요? 애들 아빠가 외로운 게 아니고 제가 외로워요? 아니 그러니까 애들 아빠가 외로운 거 이분은 뭐 외국 나가 있다며. 네네. 그러니까 그거 그런 뭐 떨어져 있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엄마의 마음이 네. 그렇다고. 마음이요. 그러니까 엄마는 뭐 좋을 때는 좋지만 또 내가 슬플 때는 또 내가 한없이 슬퍼요. 네. 이분은 이제 날개 다 씌웠는데? 날개 단다고. 뭔가 하는 일이 네. 조금 승승장구 잘 풀려나간다라고 그래요. 생도 고질하게 했네. 이분은 사실은 이 사주대로 살잖아요. 46, 47까지 죽으라 죽으라 하는 사주예요. 진짜 내가 돈을 벌든 뭘 하든 내 돈이 없고 나가야 되는 돈들이고 또 이분은 내가 돈을 벌어도 가족이 됐든 형제가 됐든 친지가 됐든 누구한테 또 100% 이렇게 주고 가야 되는 사람. 그러니까 그 식구들 때문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야. 지금 20, 한몇 년을 외국에 있거든요. 남이에요, 나. 그래도 돈 벌어다 주잖아. 네네네네. 그러니까 그걸로 살아야지 어떻게. 네. 그래도 얼마나 좋아 남이 돈 벌어다 주니. 착해요. 아니, 이 사람은 그냥 일밖에 몰라. 일에 대해서는
신이에요. 근데 이분 하시는 게 모르겠어요. 이게 두 갈래로 나눠져요. 이분이 하시는 게 회사가 하나 더 생기든지. 네, 회사는 좀 맞아. 명함이 두 개. 그렇죠. 네. 그래서 한쪽 분야를 이분이 좀 맡아서 가실 것 같은데. 지금 그 사실은 아까 그 베트남 그 사주가 한 33살밖에 안 돼. 32살밖에 안 됐거든요. 몇 년생? 네. 그래서 요 이 사람하고 그리고 저기 이름이 뭐야? 아, 이 사람은 재벌이네. 네. 음력으로. 이분은 이 양반은 네. 조상에서 돈이 많아요. 네. 부모님 돈도 많아요. 네, 조상에서 돈이 많은 거야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갑부. 네. 재벌. 네.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뭐 준 삼성그룹 정도 되는 네. 그 정도의 회사가 한 몇 개 되거든요. 그러니까. 계열회사가. 근데 이제 어리니까 애들 아빠는 이제 나이도 있잖아요. 근데 어린데 애들 아빠가 거기서 한 20년 동안을 닦아놓은 거를 이제 이 회사 베트남 회사에 가서 이제 모든 거를 애들 아빠에 의해서 같이 이제 도움을 많이 주고 했어요.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게 이제 빌라를 한 80채를 풀 빌라를 지었어요. 예. 지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그걸 분양을 안 하고 그걸 그 이제 그룹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서 이제 그 운영을 하는 걸 해서 한 프로테이즈 7%를 주기로 하고 했는데 네. 이게 다 된 상태에서 상장이 되면서 그 뭐라노 그 회사가 저주 그 뭐라노 그 회사 사장이 바뀌면서 호텔을 하던 사장이 홈쇼핑 하는 사장님으로 바뀌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 사장님이 그 결제를 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 사장님한테 올려야 되는데 그게 미뤄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그 조인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이게 조인이 될 수 있는지 언제쯤 이게 되는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요. 근데 이분은 일하는 거나 이런 거는 운이 좋지만 네. 어떤 출세나 이런 걸로는 운이 좀 부족한 분이에요. 근데 그게 쉽지는 않다 소리가 나오네요. 하고는 그럼 다른 회사하고 다른 그렇게. 대하고 될 수도 있고요. 쉽지는 않다. 왜냐면 그거는 중간에서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방해를 하고 있다 라고 나와요. 근데 이 사람 이거 아까 뭐 이 사람만 데리고 있어도 돈 되겠네. 그 사람이 사장인데 회장인데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이제 다른 거는 뭐 이런 아파트 짓는 거라든지 이게 한국하고 어저께도 협약을 맺고 이제 애들 아빠가 중간에서 다 이제 잘 된 거예요. 근데 이제 이게 풀빌라 그것만 지금 좀 되면은 좋겠는데 그게 지금 근데 요번에 이분은 네. 내가 그랬잖아요. 날개 달았다고. 네. 날개가 이제 네. 딱 달려 있는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상승선을 네. 탈 거예요. 네. 그리고 첫째 딸 연. 저랑 같이 있어요. 결혼 언제쯤 하겠습니까? 얘는 결혼 운이 없어요. 예? 없어요? 남자친구 있는데도? 남자친구 있는 거 결혼하고는 별개예요. 결혼 운이 좀 약해요. 좀 늦게 하라고 그러더라고 자꾸. 그래서 안 시키고 있어요. 지멋대로요. 좀 둘째가 좀 많이 안 이 사주상으로는 둘째가 좀 많이 안 좋고. 네. 그럼 늦둥이에요? 네, 조금 39쯤에 나왔어요. 그 베트남에서 나왔어요. 베트남에서 애들 한 13년 살았거든요.
그러면 얘는 거기 있어요 지금? 아니요, 한국에 있어. 저하고 다? 같이 있어. 예, 예. 셋 다? 네. 근데 모르겠어요. 요 둘 중에 하나는 아파 쪽으로 갈 것 같아요. 저희들이 이제 애들 아빠가 이제 뭐 풀빌라 그 하고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저희 이제 마사지 샵을 베트남에도 하나 거기다가 하나 차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제 우리 이제 저희 이제 그 샵에 이제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. 그렇게 하고 있고 일은 잘해요. 업무를 보고 있고 이제 둘째하고 셋째도 이제 같이 나중에 이제 기술 배워서 투입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베트남에다가 하나를 사업체를 하나 더 차리려고 하거든요. 그 가능성은 있겠습니까? 네. 아, 내가 그랬잖아요. 누군가 하나는 간다니까 그걸로. 근데 지금은 안 갈라 해요. 아 당연히 지금은 안 갈라 그러지. 그리고 뭐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한국에 있는 게 좋지 외국 가가지고 동떨어져가지고 혼자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근데 가게 돼요. 가게 돼요. 네. 그 기술로. 근데 나는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얘가 제일 좋으면서도 안 좋은 사주예요. 네. 좋으면서도 안 좋아 얘는. 머리는 좋고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안 좋다는 거는 결과가 안 좋아. 지금은 조금 그 좋은데 다니다 지금은 조금 그 이제 기술을 배우려고 자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. 투입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. 그 법사님 말 맞다나 엄청 열심히는 하고 잘 해요. 근데 맞아요. 지금 아직은 결과가 없어요. 그래도 엄마 딸 부전데 잘 키워놨네. 근데 엄마 네. 얘네들이 그래도 네. 뭔가가 답답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엄마는 뭐 아기 때는 아기가 하나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. 네. 응? 네. 아저씨는 대박 나겠어. 응? 감사합니다. 아니 감사한 게 아니라 난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. 대박 난다고 아저씨가. 그래서 이 중에 누구는 간다니까 아빠한테. 네. 제가 가서 교육하고 이제 인테리어 해서 그래 할 마음은 지금 먹고 있었죠. 엄마는. 네. 고집. 그 특히 엄마만의 성질이 있어. 응? 그거를 좀 꺾어요. 버려 이제. 버려 많이 버렸어요. 다스려. 야야하고 같이 있으면서 많이 버렸어. 응. 다스려야 돼. 그리고 이쪽 엄마 쪽 고집 쪽으로는 네. 조상도 이렇게 조금. 쉽게 얘기해서 좋게만 돌아가신 분들이 없어요. 다 아파서 돌아가시고 짧게도 짧게 단명에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꽤 계시네요. 좀 답답함이 있다.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바람이 조금 죽으면서 그래도 가족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. 네. 근데 아직 마무리는 안 돼 있으니까 그래도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